도서 지역 학생들은 도심 지역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한 도서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인성 체험을 즐기기 위해 투어를 떠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교육청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안군 장산도에 위치한 전교생 16명뿐인 작은 섬 학교, 장산중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4일부터 2박 3일간의 여정으로 진로 인성체험 학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 광주에 방문한 학생들은 자동차 공장에 들러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방송국에 들러 직접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둘째 날에는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해 한복을 입어보고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 예절에 대해 배웠으며 임실에서는 직접 만든 치즈를 이용해 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는 체험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전남 목포였는데요. 학생들은 목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치며 스스로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나들이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됐습니다. 광양 태인초등학교는 지난 2일 교내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어울림 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다문화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음식 체험에서는 꽃빵 만들기, 월남쌈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를 해봤고, 놀이 체험에서는 코코넛 바이크를 해보니까 재밌었고, 다른 나라의 놀이를 할수 있어서 기뻤어요. 또 문화 체험에서는 다른 나라 퀴즈를 해보니까 재밌었고, 참가 학생들은 세계 10개국 전통옷 입기, 세계 문화 퀴즈 등총 5개 영역에 고루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을 배우고 문화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체험을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스티커를 모아서 세계 과자 3종 세트를 받는 기쁨도 누리는 등 체험도 하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실에서 다른 나라의 말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공부하고 여기서 체험해보니까 더 재밌었고 더 이해하기 쉬웠고 특히 다른 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번 태인초등학교의 글로벌 어울림 페스티벌을 통해 다문화적 감수성이 메아리처럼 전남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